그럼 거기서 들어갔으면 이미 자본금 빠져나가는 거 내가 받아주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촉발이 됐지만 올해, 내년, 내후년이 일반인들이 자산 투자해갖고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밸런싱은 올라갈 때 맞추는 거야. 떨어질 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투자가들 항상 실패하는 게 떨어질 때 맞추시니까 올라가면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트윗 올릴 때마다 막 도지코인이 막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떨어졌고, 어저께인가요? 그 예수 합성 사진 올렸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는 마스크 효과는 없죠. 네. 앞으로는 없죠. 도지코인은 어떻게?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을 회복하면 어차피 알트코인이 회복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머스크가 도지코인 발언하면 그때는 오를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까지 이제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앨런 머스크 때문에라도 진짜로 도지코인의 수요가 발생을 해서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그것도 분명히 투자 가치는 있어지는 상품이 돼버리죠. 하루에 200% 이렇게 올라가는 저기 알트코인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코리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얘기 드릴게요. 2017년에는 비트코인을 제가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기관이 이제 위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기관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마인드나 생각으로, 금융기법이나 생각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알트가 가이드라인을 못 넘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못 넘는 건 뭐냐면 대규모 상폐를 할 건데, 상폐하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 상폐비밀이라고 하죠, 주식에서도. 그래서 이 상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거를 샀다, 나 너무 많이 손해 봐서 100% 먹으려는 거 샀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무조건 마셔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아니, 9월에는 또 그 특금법이 9월 말부터 이제 적용이 되죠. 적용되면은 거래소 무더기 폐쇄가 이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코인 종목들도 정리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가능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최근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경쟁력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름 없는 코인들이 너무 많고 위험한 코인들이 너무 많아서 거래소에 등급을 만약에 투자 등급을 매긴다면, 주식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는 A등급을 주지만 우리나라 거래소는 못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거래소는 당연히 주식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흐름이. 그러면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SEC, 미국에 상장하는 SEC죠. 그쪽에서 이제 원하지 않는 종목들 혹은 그쪽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종목들은 대규모 상폐를 해야 상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상폐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신 분들이 대규모로 손해를 볼 겁니다. 잡코인이라고도 하고 김치코인이라고 하죠. 네. 국내 거래소에만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종목이 막 밀크, 보라, 디카르고, 엠블, 뭐 위믹스, 아하, 썸싱, 뭐 코바고 등등 있죠. 그럼 이 코인들은 정리 지금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코인은요, 잡코인은 어떤 투자를 하냐면, 저는 방향성을 항상 큰 수익도 주지만 하나를 초이스해서 투자라면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10개를 같이 넣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영원히 나오거든요, 몇 개는. 근데 하나가 10배 아니라 100배 수익을 줘요. 그럼 결국에는 총합에서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 투자를 해놨다면 손절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10개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엄청나게 오른 코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중에. 뭐 그런 것도 있는 반면 상폐도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5년, 10년 있다가도 엄청난 수익을 줄 거고요. 당장에 이제 상폐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그 알트코인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에서 알트코인을 주목한다? 아주 리스크하게 미래를 믿고 간다면 대기업 쪽으로는 뭐 초이스를 하겠지만 그거는 일반 투자가들이 절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좀 돈을 벌었다, 요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겠다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려운 거죠. 이미 큰 돈을 벌었다. 아주 간단해요. 최근 들어서 뭐
돈 벌어서 회사 퇴사합니다. 뭐 현수 막 걸고 책 나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엑시트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이 엑시트를 한순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책 보고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분들이 엑시트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거기서 들어갔으면 이미 자본금 빠져나가는 거 내가 받아주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그 뉴스 갖고 들어가도 한 30, 40%는 올랐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10배를 먹었으니까 나도 10배를 가야지. 이 생각에는 실수가 나왔죠. 비트코인의 반등은 지금 아무 뉴스 없이. 알트코인. 알트코인이요? 알트코인의 반등. 사실 지금 9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는 안 드린 얘기인데 한 번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등록을 원래 9월에 하려고 했어요.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은성수 금감위원장이 나와갖고 이제 아직 등록할 기업이 하나도 없다. 다 사기다 이래버리니까 등록을 되게 빨리 하려고 지금 6월달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9월이 아니라 6월에도 상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금감위,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소로 등록을 하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이제 가이드를 받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지 못하는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러면 빠르게 속가내려는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촉발이 됐지만 올해, 내년, 내후년이 일반인들이 자산 투자해갖고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제가 모든 자산이 하락한다고 뭐 1, 2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 뭐 자산이 추가 하락되면 달러 쪽으로, 달러를, 저희는 이미 비트코인으로 좀 이득 보시면 달러를 계속 사고 있거든요. 달러를 사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달러를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중국하고의 지금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계속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중국이 최근에 비트코인에다가 비호적인 발언을 한 건 뭐냐면 CBDC 얘기만 했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중국의 정부가 양적 완화를 제일 먼저 중단한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사실은 중국 주식 거꾸로 갔어요. 제가 저번에도 중국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중국은 지금 자본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견제가 왔을 때 여기서 견뎌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경제 분쟁이 다시 이어진다면 이머징 국가들은 전부 피해를 볼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부터 달러를 매수를 좀 여유자금을 하셔도 사실 뭐 달러는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하셔도 충분히 비트코인으로 손해본 거라든가 뭐 충분히 해칭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망적이다? 그렇게 보질 않고 저는 극적인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자산시장의 지금 붕괴를 보기엔 아직은 이른 게 많아요.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진짜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재발해서 미국이 셧다운 된다면 그러면 올 수도 없고요. 그럼 또다시 리스크 투자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관할 필요는 없다. 재고 네. 있으면 비트코인 대신 달러 사라. 아, 예. 이미 하반기 뷰가 우리는 네. 비트코인에서 달러였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하고 지금 알트코인하고 같이 들어간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지금 장이 같이 하락세니까 알트코인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나요? 어떤 그게 어떤 자산을 정리하고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밸런싱을 다시 조정하는데 항상 그걸 언제 하는 거냐면 상승 형태 하는 거예요. 하락할 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 배분할 때 잘 보세요. 주식도 자산 배분할 때 워렌 버핏이 언제 하냐면 애플 주식 팔았대요. 이번 초에. 왜 팔았어요? 안 좋아서 팔았어요? 아니면 애플이 너무 올라가니까 팔 때 이 비율인데 애플판에 딴 거 있는데 이게 구가돼버린 거 올라가니까 그럼 10% 잘라갖고 이거 또 옮긴 것뿐이에요. 밸런싱은 올라갈 때 맞추는 거야. 떨어질 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투자가들이 항상 실패하는 게 떨어질 때 맞추시니까 올라가면 내가 파는데 올라가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항상 올라갈 때 남들이 환희할 때 뭐 현금 세이브를 하든 아니면 밸런싱을 조정하든 그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장에서는 존버할 수 있으면 그냥 쭉 갖고 가야 되겠네요. 그게 지금은 존버할 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미 존버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가신 분들 네. 근데 지금 들어갔는데 물린 분들 네. 이분은 정리해야죠. 3% 5% 안에서 마이너스 유리 지금 나와서 어제 들어갔는데 조금 정리를 해야죠. 그거는. 근데 왜 존버라고 하냐면 내 손절라인이 20%예요. 50%까지 빠졌어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는 내 돈을 버리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존버 그냥 하는 거죠. 여기서 40% 50% 떨어진다? 그냥 그때는 이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존버를 하라는 거고 3% 5% 미만으로 물려있는 분들은 여기서 잘라낸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더 떨어지면 물타라. 지금도 물타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을 물을 탄다면 저희는 한번 들어가긴 했는데 네. 3분의 1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50% 더 떨어지지는 않다죠. 여기서 50%. 여기서 50% 더 떨어지면? 그럼 비트코인 2천만 원인 거겠죠. 네. 거기 이하면 안 타는 거죠. 오르면 뭐 오르면 내 돈 회복하는 거고. 네. 왜 그러냐면 불확실할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오히려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지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움직여갖고 내 몸을 다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땐 어디서 빛이 보일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좋고.